2021, 2022 시즌입니다. 자, 이건 알찬 골이고, 호박은 아마 중토자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11월 6일, 접목하기 전입니다. 요거는 이제 햇빛 가리개, 요거. 요걸 이제 햇빛 가리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요 앞쪽에 햇빛이 세면은 저기가 시들어버리니까. 자, 이건 12월 6일 정식을 했습니다. 정식 후에, 시드는 농가들이 작년에도 제법 많았어요. 자, 올해는 아마 더 심할 겁니다. 자, 왜 시드냐 이거지. 요게 이제 물온도 측면입니다. 뿌리가 적을 때는 물온도를 잘 맞춰줘야 돼. 그리고 포기 간주 개념이죠. 요걸 한 두세 번, 뭐 세네 번 하는 게 맞는데 너무 힘들다, 대농이다 그런 분들은 한번 처음에 포기 간주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날이나 분소수를 해가지고 물을 좀 줘야 됩니다. 줘야지 좀덜 시든다 이렇게 봐야 돼. 자, 이때 물줄때요 뿌리 옆에 여만 주는 게 좋아. 이 전체 다 주면은 그럼 나중에 웃자라는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3시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놔도 괜찮은데 한낮에 덮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덮어놓을 거면 꺼지기 같이 덮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패드를 올리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12월 16일 이제 좀 살은 됐는데 여전히 상태는 안 좋아요. 왜? 요 테두리 봐봐요, 테두리. 요게 이제 뿌리가 안 맞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죠? 자, 12월 29일 이제 생장이 시작이 됩니다. 뿌리만 활착이 되면 이 뿌리가 나가면서 같이 지상부가 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살짝 생기는 좀 적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일단은 생육은 되고 있습니다. 자, 1월 10일 결까지 나오고 꽃도 나오고 있고. 자, 수정이 했죠. 수정했고. 자, 보자. 1월 21일 열매가 크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보이나 모르겠다. 이게 이미 열매 빨렸잖아요. 빨렸어. 왜? 온도와 물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걸 좀 많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온도와 물이 안 맞으면 계속 열매에 2차 피해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상품성이 떨어져. 자, 1월 21일. 자, 1월 29일이네요. 하여튼 딱 열매 크기도 중요한 건데 열매 크기가 작단 말은 그만큼 물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게 열매가 계속 그 해답을 줍니다. 자, 1월 29일 열매 크기 순의 양 요걸 다 같이 봐야 돼요. 자, 2월 13일 자, 이것도 봐봐. 이게 2월 26일인데 내린 열매가 지금 다 빨리잖아. 다. 이게 온도 물이 안 맞다는 거야. 온도 물이.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제발 한기를 좀 하자고. 근데 생각보다 한기를 안 해. 지금 보면 꽃을 봐봐요. 꽃. 꽃이 있습니까? 꽃이 있어도 안 피잖아. 다 삭는단 말이야.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이게 지금 다 삭잖아요. 왜? 뜨겁다는 거지. 이거를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맞다는 거지. 얘도 지금 열매 빨리잖아요. 그죠? 이게 빨려버리면 결국은 저게 비대가 안 돼. 그럼 결국은 사가. 그러면 결국은 순이 우거져. 순이 주춤했다가 열매가 안 달리면 확 나가면서 또 우거집니다. 이게 지금 꽃이 이게 안 피는 거야, 안 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제가 늘 말하는 거 하우스 안동에 매출이 안 나온다는 거지. 순은 그럭저럭 괜찮아, 괜찮은데 근데 중요한 건 연속 착과 이제 열매 크기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지. 이런 걸좀 계속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자, 3월 11일. 순의 양은 이 정도면 괜찮지. 근데 계속 열매가 문제되는 거지. 열매 크기 봐봐요. 자, 이게 3월 25일. 참 논리가 있는데, 순이 입줄기와 꽃 열매는 서로 이제 반대 개념이에요. 자, 열매에 자꾸 문제가 오면 결국은 입줄기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걸 또박또박 해야 돼. 계속 꽃을 봐봐요. 꽃이 계속 기준인데 꽃 자체가 지금 거의 없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왜 꽃이 없냐 이거지. 왜? 온도가 안 맞으니까. 온도가 안 맞으면 꽃이 안 펴요. 그나마 이 수는 잡아왔지만 결과적으로 꽃과 열매라는 이 폭발점을 마주하지는 못했다는 거지. 자, 4월 5일, 4월 5일. 계속 열매를 봐야 돼. 내 열매는 지금 어떠냐 이거지. 열매가 안 달리는 거야. 달려도 열매가 작아. 그러면 수량이 안 나와. 4월 13일. 자, 이렇게 있다가 자, 제가 막 계속 표현을 하니까 이제 환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환기가. 자, 환기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열매 달리기 시작해. 자, 4월 23일.
자, 이때부터 열매가 본격적으로 달립니다. 여기 보면은 한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자, 이게 9시, 9시, 9시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환기가 되면 꽃이 바뀌고 물이 맞으면 그때부터 열매가 받기 시작합니다. 자, 꽃이 이제 서서히 확 증가하죠. 지금 여기 엄청 많이 달려 있어. 자, 꽃이 증가하고 이 꽃과 열매가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열매 봐봐요. 열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안 달리다가 확 달려버리니까 이게 한번 보자. 5월 이게 6월 20일이니까 서서히 달리기 시작했으니까 5월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6월달에 확 달려버리는 거지. 요런 느낌. 이 항상 이게 입줄기꽃 열매 이게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어느 한쪽을 치중이 돼버려. 입줄기가 많아지면 결국은 열매가 안 달리는 거고 열매가 많아지면 결국은 순이 무너지는 거다. 이게 자기만의 계속 기준을 만들어서 항상 입줄기꽃 열매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이 밸런스를 맞춰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해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농가에 가서 늘 하는 얘기가 물 맞추자, 온도 맞추자, 입줄기 보자, 꽃 열매 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기준을 만들어줘요. 그 역할을 제가 해주는 거지. 자, 항상 좀 다양하게 생각해서 한동 매출을 그리고 수량과 곰이단가를 어떻게 바꿔내겠느냐 그 생각을 계속 해내야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